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쌀과 과채류 등 주요 농산물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돼 농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중도의 무밭. 농민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FTA에서 무는 개방 제외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무농사를 그만둬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내고 들어온 중국산 무가 국내 시장을 이미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방에서 제외된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는 대규모로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격 차이나 인건비 차 이런 것들이 저희 한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부는 한중 FTA에서 쌀과 보리, 배추, 고추 등 품목을 개방하지 않기로 해 농민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의 농민들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배추와 고추, 무 등 신선 채소류는 관세 인하 대상이 아니지만 절임 배추와 고춧가루 등은 관세 인하 대상이라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임 배추류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배추류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도 있겠고요. 여야가 10년간 1조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수출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많은 도내 고랭지 농가의 경우 중국산 절임류 식품의 수입 개방으로 존립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